안녕하세요. 작사간다입니다. 5주간의 락다운이 끝나고 처음으로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는 백인 가족 한 팀뿐이었습니다. 날씨도 파도도 아주 좋은 날이었지만 오랜만에 다이빙하는 거라 욕심내지 않고 간단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신기하게 작은 고깃대들이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 그런지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영상 속 제 뒤에 있는 작은 고기들이 갈수록 더 많이 모였습니다. 부담스럽게 계속 따라와서 뒤를 많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처음 잠수를 했습니다. 앞에 오징어가 있어서 최대한 정조준해서 발사했지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가 먹물을 남겼습니다. 총을 정리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작은 고기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다음으로 뱅의 돔을 보고 잠수해서 발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 그런지 많이 몰려들었네요. 명중했지만 밸브가 잡히면서 고기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 있었지만 오랜만에 잠수하는 거라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전복만 따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출수 후에 와이프와 장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에 멀리서 백인 가족이 뭐 잡았는지 손짓으로 물어봤습니다. 고기를 놓쳤다고 손짓했더니 안타까워했습니다. 잠시 후에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백인 가족의 아버님께서 랍스터 요리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랍스터를 잡은 위치도 어디였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받으면 갚아주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가지고 온 한국 카드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아무데나 가. 오랜만에 재미있게 즐기고 또 백인 가족들 덕분에 훈훈하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